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상 첫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집니다.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고 이른바 투표 인증샷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안동의 한 동사무소에 투표소가 차려졌습니다. 대선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미리 운영되는 사전투표소입니다. 부재자 신고가 별도로 필요 없는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고 대통령 선거에선 이번이 첫 사전투표입니다. 앞서 두 번의 선거에선 전체 투표자의 5분의 1이 사전투표로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. 읍면 동별로 한 곳씩 경북은 333곳에 투표소가 설치됐지만 선거인 명부가 공유되기 때문에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 그전에는 전부 인터넷이고 뭐 모두 막아놨습니다. 구시군 단위로, 지금은 전국 단위로 중앙위원회에서 전국의 유권자를 통합 관리하고 또 그 시스템이 읍면동 단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.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됐던 일부 인증샷도 이번 선거부터 대폭 허용됩니다. 지지 후보를 나타내는 손동작은 물론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촬영해 SNS에 게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러나 기표소 안이나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건 계속 금지됩니다. 선거법에서는 요 SNS 요 인증샷 부분을 선거운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일날도 그 일정 부분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허용되게 되었습니다.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